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꺼져가지고 다시 하게 됐는데, 어렵진 않은 내용이 많아요. 자, 우클릭해서, 다시 이어해서, 자, 이게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세요. 맨 처음에 뭐 만들었죠? 이 빈폴더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작업을 했어요. 그럼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여기서 git init을 했습니다. init을 하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얘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git status라는 게 있는데, 이게 status가 상태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git status가 뭐냐면은, 여기가 뭐죠? 여기가 로컬 저장소죠? 리포지터리. 로컬 저장소,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작업 폴더. 이 작업 폴더와 이것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요겁니다. 요 git status에요. 이 빨간색은 뭐냐면은, 여기에 파일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그거예요. 지금 git, 요 폴더 안에 들어있는 거랑, 요 안에 들어있는 거랑 서로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왜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자, 제가 이거를 한번 지워볼게요. 이거 지우는 건 요거 클릭해서 지우면 돼요. 자, 다시 여기서 참고로 이건 클리어 엔터하면 화면 지워집니다. 여기서 git init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폴더는 지금 방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파일들이 여기 안에 있을 리가 없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방금 만든 저장소니까 요 파일들이 요 안에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git status라 하면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리스트가 여기 나오는 파일들은 뭐다? 네. 요 안에 있는 내용과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네. 다른데 뭐가 다르다? 요 세 개가 좀 상이하다. 사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녀석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럼 요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냐?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되고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되냐면은 얘를 바로 담을 수 없고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야 됩니다. 장바구니에 담고서 네, 커밋을 하면은 여기 들어가는데 커밋이 저장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 git 잠깐만요. 해보겠습니다. git status 여기 보이시죠? 자, 클리어가 삭제되는 거고 git add 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장바구니에 추가한다는 거예요. 이 점은 뭐냐면은 현재 폴더를 의미하는 건데 현재 폴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 장바구니에 담겠다. 그러면은 자, 됐죠? 그 다음에 git status를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은 보이시나요? 여기 파란색이 됐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파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거를 지우고서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요? git init에서 요거 만들고 그 다음에 git status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git add 해서 파일 하나씩 해볼게요. 파일 하나씩 담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git status 했을 때 어떻게 되죠? 보이시나요? 파일 3개가 있는데 셋 중에서 몇 개만? 지금 한 개만 장바구니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원래 git add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다 써야 되거든요.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존재하는 게 뭐죠? git add 점 이렇게 하면은 장바구니 한 번에 담긴다. 그 다음에 git status 해보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나오죠. 네, 요거는 뭐예요? 네, 장바구니 잘 담겼다 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그럼 이번에 이거 보여드릴게요. git add 점 해서 이게 이렇게 나왔다는 건 뭐예요? 제가 방금 요거 지웠잖아요. 이거 지웠으니까 지금 여기 저장소가 사라졌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git add 점 명령하면 안 돼요. 나더 리포지터리 보이시나요? 저장소 없다. 그래서 먼저 얘를 지웠으면은 무조건 git init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해볼게요. git commit, 그러니까 git status 파일 3개 있죠? git commit 해보겠습니다. 빼기 한 다음에 m. 자, 요 git commit이 중요한데 이걸 하면은 여러분이 그런 게 돼요. 시간 여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팀원들이 갑자기 우리가 2년 전에 소스코드가 어땠지? 그거를 이제 궁금해요 갑자기. 근데 그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git commit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git을 하면은 프로젝트를 막 2년 전 정확하게 5시간 전 4시간 전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세이브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의 세이브. 그 다음에 여기 띄어쓰기 한 다음에 M 있잖아요. 이건 메시지라는 건데 여기 이때 웬만하면은 이름을 잘 적는 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세이브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라고 할까요? 첫 세팅이라 할게요. 엔터를 딱 치면은 뭐라고 나와요? 여기에 사용자 입력이 안 됐다고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Git은 협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이 커밋 하려는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어차피 이거 영상 있고 제가 여기다가 다 적어놨으니까 이거 빨리 할게요. 자, 두 가지 사용자 정보를 입력해야 돼요. git config user-name 이게 바로 이름이고 이렇게 쳤는데 안 나온다? 그럼 세팅 안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세팅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자기 이름, 그러니까 GitHub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이디 똑같이 적어야 돼요. 엔터 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방향키 위를 눌렀어요. 위를 누르면은 아까 입력한 명령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메일 엔터 해볼게요. 자, 이메일도 없죠? 방향키 위 눌러서 띄어쓰기 하고 이메일도 입력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다시 합니다. git commit 방향키 위로 계속 누르겠습니다. 위 눌러서 엔터. 자, 이번엔 또 뭐라고 해요? nothing add 먼저 보시죠. 먼저 장바구니에 담고 말해라. 이 파란색, 그러니까 녹색만 담는데 지금 장바구니에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장바구니 담겠습니다. git add 뭐예요? 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git status. 자, 여태까지 커밋을 막는 두 가지 방어막이 있었죠. 뭐였어요? 첫 번째는 장바구니 안 담은 거. 두 번째는 사용자 정보 입력 안 한 거. 근데 제가 사용자 정보를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입력했고요. 그 다음 장바구니 담았습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git commit 엔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git log 엔터 치면은 기록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언제 커밋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이거 한 거예요. 그 여기 원격 저장소, 여기 로컬 저장소, 그 다음에 여기 내 폴더가 있죠? 폴더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원격 리포지터리가 있고 여기 로컬 리포지터리가 있잖아요. 내가 커밋 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 파일들을 어디서 저장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여기에는 없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깃허브 들어가서 어디였냐, 여기 들어가서 이게 아닌데, 됐다. 여기 보시면은 아직 하나도 없죠. 네, 여기는 안 올라간 게 맞아요. 자,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저희가 지금 결국에 얘를 여기 올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얘를 못 올리니까 일단 어디 넣었어요? 여기다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거예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넣으려고 했더니 또 뭐 하래요? 장바구니 담으래요. 장바구니 담고서 결국에 여기까지 넣었죠? 여기 넣는 형이를 커밋이라 합니다. 이제 요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저장하면, 그러니까 밀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푸시라고 합니다. 푸시. 푸시도 적어 놨어요. 해볼게요. git push origin master. origin master는 몰라도 돼요. 아무튼 push를 하면 뭐다? 되는데, 자,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왜 안 될까요? 지금 얘랑 제가 얘를 만들고서 연결을 안 했어요.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당연하겠지만 리포지터리가 GitHub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푸시를 하면은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연결을 해야 돼요. git remote -v 이거 하시면은 연결된 목록이 나오는데 안 나와요.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git remote add origin이라고 하고서 요거를 제가 만든 그 주소 있죠? 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이디, 그다음에 뒤에 뭐예요? 리포지터리 이름. 여기다가 엔터 하신 다음에 git remote -v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죠? 연결이 돼 있죠? 자, 이제 다시 한번 할게요. git push origin master. 잠깐만요. git. 자, 여기 보이시나요? origin이라 써야 되는데 origin이라고 제가 오타냈어요. 그러면 일단 이제 지우겠습니다. git 지우는 것도 알려놨어요. 써놨습니다. git remote remove
org, org. 다시 할게요. git remote add origin 하고서. 됐어요. git push origin master.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네. 네, 요게 나오기 전에 혹시나 GitHub 들어가서 다른 사람 거 로그인 돼 있으면 로그아웃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 들어가서 이거 누르면은 인증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자, 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맨 처음엔 어려운데 결국에 여러분이 최초에 세팅해야 돼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뭐죠? 요거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생성.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git 정보 입력. 이건 여러분이 컴퓨터를 포맷하기 전에 한번 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하시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내 정보 입력하고 그 다음에 네. 연결. 요거는 여러분이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저장할 때마다 그냥 git add. git commit 한 다음에 여기 작업 내용 적고 그 다음에 git push origin master.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외우면 돼요. 이거는 git edit 한 다음에 딱 한 번만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여러분이 작업할 때마다 이 세 개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하면 뭐예요? 로컬에 저장되는 거고 요거까지 하면 뭐예요? 업로드까지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